안녕하세요. 오케이데이브TV 캐논 허경남입니다.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요, 요 사이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. 10년 전으로는. 네, 여기에 대한 소스는 github.com의 캐논의 10년 뉴스, 여기에 딱 있습니다. 캐논 하이 뉴스. 여기 있는 소스가 있고요. 이 소스를 EC2에 배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EC2를 열고요.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하나 만듭니다.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로 간단하게 만들고요. 그 다음에 80포트를 열어줍니다. 여기에서 add를 해서 80포트 열고 리뷰 앤 런치 하고 요거 선택하고요. 키가 있으니까요.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졌고요. 인스턴스 만들어진 여기에 IP가 지금 이렇게 할당이 돼 있죠. 그러면 SSH 그 다음에 키 위치는 여기 키즈 폴더 안에 있고요. 키그 다음에 EC2 그다음에 IP입니다. 요 IP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열리는군요. 핑거프린트 저장하고 그러면 GitHub 사이트 아래 보면 리드미에 커맨드 라인을 요거를 하나 딱 놨어요. 요 쉘을 그냥 바로 실행을 시키는 건데요. 이렇게 해서 쉘을 실행시키면 이제 Git 설치하고, 그 다음에, 노드 설치하고, 그리고, NGINX 설치하고요. 노드JS 16.9.1 지금 설치가 됐죠. 그리고,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. NPM도 버전업을 했고요. 그래서 여기 딱 실행이 끝나면 재밌습니다. 실행이 딱 끝나면 여기 이렇게 딱 했을 때 지금은 아직 설치 중이고요. PM2 떴고요. 이제 엔진엑스 설치를 합니다. 엔진엑스도 뭐 금방 설치가 될 거예요. 엔진엑스 설치 끝났고, 끝났습니다. 그러면, 이렇게 딱 하면, 오늘은 9월, 왜 13일이지? 여튼, 여기에 9월 13일자, 2011년 9월 13일자 뉴스가 이렇게 나오죠. 간단하게, 설치를 해봤습니다. 인스턴스를 폭발을 시킬까요? 계속 요거 관련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